가장 신경 쓴 것은 털입니다. 털! 털. 아, 뭐 안쪽에. 아니요, 아니요. 당신의 이름은 김은나리입니다. 별명은 김개나리. 봄에 맞이해서. 네. 아, 봄에 어울린다는 뜻이죠. 그죠. 아, 네. 네. 저의 이름은 네. 최상입니다. 최상희요. 최상. 채소할 때 채. 아, 최상희요? 네. 제 별명은 도라희입니다. 네. 최상희, 도라희. 네.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조금 그런. 아, 네. 좋아요. 네. 당신의 이름은 하준혁입니다. 별명은 덜렁입니다. 아까 나오실 때 문에 부딪힌 게 너무 웃겨서. 아, 저 시작부터 너무 이런 모습. 네, 아, 제 이름은 네. 양정훈이고요. 별명은 양정팔. 양정팔? 건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조금 구수한 면이 있다 해가지고. 어떤 게 구수해요? 뭐 이런 거겠죠. 뭐 부딪히거나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신은 네. 나를 처음 보고 네. 오 생각보다 예쁜데. 훅 들으시는구나. 아, 네. 네 생각을 했고. 네네.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상희 씨를 처음 보고 이제 초면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연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불안해요? 오랜만에 제 적수로 만난 것 같아가지고. 적수요? 네, 방금 훅 들어오신 거 보고 네. 아. 당신은 나를 처음 보고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편안한 상태입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고 나랑 비슷한 구석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설레지만 편안한 상태입니다. 오. 네. 양정훈의 전공은 네. 체육교육학과. 나이키 때문에. 아. 아까 오늘 의상이 한몫한 것 같아요. 아, 네. 저의 전공은 뮤지컬. 최상희의 전공은 항공. 항공? 느낌이 네. 뭔가 되게 단정하셔가지고. 저의 전공은 신문방송학과. 느낌 있네요. 기자 느낌. 아. 최상희는 오늘 아침에 기지개를 하고 물을 마시며 일어나고 가장 신경 쓴 것은 장신구입니다. 털인상이 기지개 하고 약간 물 마시면서 약간 이렇게 너무 나갈 것 같은데.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네입니다. 저는 네. 오늘 아침에 알람도 안 울렸는데 눈이 떠져서 일찍 일어났고 가장 신경 쓴 것은 손톱입니다. 소개팅 한다고 약간 발랐어요. 좀 그래 보여가지고 못 발랐어요. 아니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양정훈은 오늘 아침에 그냥 평소와 같이 일어났고 가장 신경 쓴 것은 털입니다. 털? 털. 아, 뭐 안쪽에. 아니요. 어디? 면도. 아까 면도란 막 이렇게 포털이랑 막 눈썹 정리랑 막 이런 게 아닐까. 네. 죄송해요. 안쪽이라뇨. 네. 저는 오늘 설레서 잠을 못 잤지만 배고파 하면서 일어났고요. 가장 신경 쓴 것은 긴장한 것을 티 안 내기. 성공한 것 같아요? 좀 긴장해 보여요? 조금? 한숨을 내쉬세요. 잘하고 있는 건가 네, 해가지고. 네. 이거 뭐예요? 예쁘세요. 또 그 디테일. 이 손가방 뭐예요 그게? 저 처음 봤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검색한 것은 오늘 날씨. 네. 아니, 계속해보세요. 진짜로? 아니. 뭐야? 이곳에 오며 들은 노래는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검색한 것은 2025년의 컬러예요. 그리고 그거 들으면서 왔어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뭐던가요? 그게 무슨 블루예요? 아 알아요. 잠시만. 나 봤는데. 알아요? 무슨 클래식 블루? 오오오. 클래식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검색한 곳은 오늘의 날씨고 오늘의 날씨 이곳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는 봄, 사랑, 벚꽃 말고 제가 검색한 거는 이제 그 검정 고무신 이제 패드립 하늘나라에 가셨겠지 아세요? 저 그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갑자기요? 너무 그러니까 아, 소개팅하러 오는데? 이게 뭔가 화끈한 걸 듣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긍정 50회야 아 화끈하긴 네. 하네 너네 아빠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해요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들었던 노래는 이제 박효신 Shine Your Light라고 아세요? 아니요 박효신 또 한번 읊조려 볼게요 네. 네. 어쩌면 너를 만나고 사랑한 건 운명 같은 일이었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는 노래예요 아, 와 뮤지컬 아 잘하신다 와 얼론 상희 씨는 데이트 준비 시간은 2시간가량 걸릴 것 같고 주로 인상착의의 시간을 보냅니다 인상착의? 인상착의 맞나요? 범죄자 아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 이런 옷 매무새라든지 뭐 이런 거에 시간을 오래 씁니다 아 전반적인 거에 네. 네, 꾸미는 거에 네, 네, 네. 정말 여유롭게 준비하면 2시간 네, 확실히 꾸미는 거에 많은 시간을 써요 양정훈의 데이트 준비 시간은 1시간 샤워의 시간으로 오래 씁니다 오 이제 잠 깨느라 이렇게 와 네 저는 이 데이트 준비 시간은 2시간 걸리는데 주로 이제 그 컨셉 잡는 데 시간을 좀 오래 컨셉? 써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예요 딱 만났어요 딱 처음에 만났는데 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오는 척 하면서 내 많이 늦었지 미안해 안녕 그 상황극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좀 새롭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 실생활에서 네. 연기를 주면은 게 있거든요 그럼 좀 이따 열대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저기 아까부터 저기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네, 내 자격 컷 저... 뭔가 되게 무난한데 유니크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좀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아 근데 아까 그 상황극 좀 상황극 별로였나? 양정훈은 누워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쉬고 검정 고무신 패드립 그리고 취미는 코노 가기? 독서를 하며 쉬고 취미는 시 쓰기입니다 시 어? 시? 네 시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우와 일기를 쓰는데 그냥 시와 같은 형태로 쓴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네 상희 씨는 아무것도 안 하며 쉬고 취미는 뉴스 보기입니다 뉴스. 약간 좀 언론 느낌으로다가 네,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거 맞아요 뉴스는 그냥 의무감으로 보는 거고요 취미 운동이에요 운동 어떤 운동? 헬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자기관리 완전 장난 아니시네요 막 어디 막 놀러 다니시지는 않으시고요 마라톤 마라톤도 해보셨어요? 참가해보셨어요? 네 하프 와, 저 뛰는 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자신 있어요 군대에서 그 오래 군대 컷 상희 씨가 혼자 자주 가는 곳은 한강 시민공원. 연인이 생긴다면 같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 맞아요. 그것도 마라톤 이제 리스트 중에 해보고 싶어요. 양정훈이 네. 혼자 자주 가는 곳은 대학로이고 연인이 생긴다면 같이 제주도에 가고 싶다. 왠지 혼자 공연 보시고 이러는 거를 좀 즐기시지 않을까. 이제 제가 혼자 자주 가는 곳은 종로서적이라고 종강역 안에 있는 서점이 있어요. 저 알아요. 알아요? 네. 네. 거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연인이 생긴다면 같이 이제 재즈바를 가고 싶다. 재즈바를 저는 평소에도 좀 자주 가곤 하는데 네. 와인이나 칵테일 한잔 하면서 음악 딱 듣는 그런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네. 재즈 좋아하세요? 저 재즈 완전 좋아해요. 진짜? 재즈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원래 안 입고 자는데 겨울쯤에는 이제 추워가지고 이렇게 자는 편입니다. 네. 안 입고 주무시는구나. 네. 야 나도. 겨울 아니면은 약간 자연인 상태로. 저것만 입고. 어? 어? 응? 자연인이 왜 속옷을 입어요? 진짜로? 질문을 하죠. 아, 네, 질문할까요? 네네. 최상희가 연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또 뭐 더 하려고? 듣고 싶은 말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또 뭐 하려고? 상희 씨가 약간 좀 액티브하다고 했잖아요. 남자친구가 지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 또 뭐 더 하려고? 약간 이런 느낌. 저도 되게 액티브한 편이어가지고 뭘 더 해? 약간 이러면 약간 조금 약간 이게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이런 한숨. 무슨 맥락인지 알겠죠? 진짜 너무 싫죠. 너무 기운 빠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갈등 상황이라든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하는 순간에 이제 그냥. 듣고 싶은 말은 소소한 칭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오늘 뭐 어떻게 해서 예쁘네. 아 약간 좀 디테일한. 양정우는 연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노잼.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 그럼 지금 약간 노잼이라고 하면 약간 좀 본심을. 아니요. 본심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재밌어요. 저는. 아, 그래요? 사랑합니다. 연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나는 원래 그래. 이고 듣고 싶은 말은 보고 싶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성격 차이나 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데 상대가 전혀 맞출 생각이 없고 나는 원래 그래. 네가 맞추라는 거죠. 그죠. 소주 하나가 이렇게 필요해. 그러니까 편해진 만큼 얘기도 되게 좀 눅눅하다고 해야 되나? 축축해. 눅대? 그러니까 적막해. 적적해진다. 적적해지네요. 네. 아 먹먹해지네요. 단어 선택 컷. 만약에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면 온 몸이 아플 정도로 액티브한 데이트를 할 것이고 행복이 그득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 그득이 중요해요. 그득한. 구수하네요. 네, 그득한. 네. 네. 만약에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면 아날로그틱한 데이트 코스로 데이트를 할 것이고 약간 풋풋한 약간 그 10대 감성 그런 하루가 될 것이다. 되게 묘했어요. 뭐 앞으로 하시는 일들을 뭐 응원할 수 있는 사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짐작을 해봅니다. 볼게요.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여러모로 즐거웠어요. 하나, 둘, 셋. 끝나고 뭐예요? 네. 저 끝나고 계획 없어요. 나도 없는데.